안녕하세요. 갈티입니다. 꽁사영장에 들어왔습니다. 오늘은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포즈를 취한다고 한 곳에 다 모여있네요. 꽁사영장 안에 있는 모든 녀석들이 저쪽에 다 있습니다. 생각보다 작죠? 뭐 얼마 전에 분양도 했고 쪽제비인지 쥐인지 원인 모를 그 폐사 한 다섯 마리 죽은 거 걔네들을 빼고 뭐 꽁사육장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. 요즘은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요즘 여러분들 농사 짓는 분들 마늘하고 양파 많이 준비하시죠. 밭 장만 하신다고 바쁘실 거예요. 저 역시 쉬는 날에는 오면 여기 오는 시간보다 밑에 밭에 가서 마늘하고 양파 이런 걸 좀 심으려고 로타리 치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자주 못 오는데요. 그래서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사료를 듬뿍듬뿍 넣어줬습니다. 그리고 또 물통도 다섯 개를 넣어놓고 한 일주일 가량 먹고 남을 정도의 사료와 물을 넣어줬습니다. 그렇게 해놓으니까 뭐 마음은 편합니다. 괜히 제가 모나서 얘네들 굶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조금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. 한 주 전만 해도 이 꽁사육장에 오면 늘상 꽁 마리수 있잖아요. 꽁 마리수를 세고 있습니다. 혹시나 또 한 마리가 없어지지 않았나 죽었나 꽁사육장 문을 열 때마다 긴장을 했습니다.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더 이상 침입이라고 보다 뭐 죽는 녀석도 없고 안정이 된 것 같아요. 혹시나 몰라서 제 뒤쪽에는 비닐하우스 뒤쪽 요쪽에 덧 있잖아요. 덧 지덕 같은 거 이렇게 쫙 벌려서 거기에 뭐를 꼽아 놓으면 탁 걸리면 탁 닫아지는 거 있잖아요. 그거를 한 네다섯 개 설치했고 그걸 찍찍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. 찍찍이 약국에 가면 이렇게 쭉 완전히 본드 같은 거 있어요. 벌려 갖고 거기 위에 뭐 사료 같은 걸 놔두면 지가 와서 본드 같은 데 밟으면 못 나가는 게 있어요. 그걸 찍찍이라 하는데 찍찍이도 좀 나눴고 그리고 영농지원센터에 가서 그거 있잖아요. 그 좁쌀 형태로 된 지약 그것도 꽁사육장 주위에서 뺑 뿌려놨습니다. 한 세 봉지 정도 뿌려놨는데 그러니까 뭐 쥐도 안 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뭐 쥐 영상을 찍으니까 쥐를 키우는 농장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우 여러분 쥐를 키우는 농장이 어디 있습니까? 그리고 쥐가 새끼 낳는 그 시뻘건 녀석들을 빨리 없애야 된다는 분도 있고 귀엽다는 분도 있는데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. 저도 아우 괜히 저것들을 살려줬나 아유 눈 딱 감고 그냥 놔두면 꽁들이 쪼자 먹지 않았나 요 생각도 들고 막 오만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.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의심하는 게 있잖아요. 꽁 폐사한 원인이 쥐인 것 같아요. 물론 병으로 죽은 건 같진 않은데 쥐들이 제 생각입니다. 물론 제 뇌피셜인 것 같아요. 전에 영상에도 보셨듯이 쥐가 야생쥐는 쪼만하지 않아요. 엄청 큽니다. 저기에 보이는 작은 꺼벙이 있죠. 얘들은 한 세 달 정도 된 녀석들인데 제만큼 커요. 제만큼 거짓말 안 보태고 정말 큽니다 쥐가. 그러니까 쥐가 나타나면서 얘네들을 바로 목을 물고 이런 건 아니에요. 그런 건 아닌데 발 있죠. 발. 발 쪽에 상처를 조금씩 내요. 그러다 보면 애가 꽁이 걷는 게 불편해지고 주저앉으면 그때 막 달라 들어갔고 그 모습이 제가 생각이 나요. 제가 처음에 이 꽁을 한번 키워본다는 생각으로 한 두 달 정도 키운 꺼벙이들을 여기 꽁사육장에 풀었거든요. 그러니까 하루 걸러 한 마리씩 죽더라고요. 그날은 딱 한번 보니까 쥐가 엄청난 큰 쥐가 꽁 목을 물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 죽은 녀석들 보니까 다리 쪽에는 다 상처가 입어갖고 쩔뚝쩔뚝하는 꺼벙이들이었어요.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쥐는 박멸해야 된다. 제가 조금 감성에 이상에 빠져갖고
현실을 직시를 못한 것 같아요. 지는 아무리 귀엽더라도 농사 짓는 사람, 이거 공사육하는 사람들에는 해가 되는 동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박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놈의 새끼들 좋은 마음으로 살려놨더니 왠지 모를 지인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족제비다, 어떤 분은 너구리다 하는 많은 분이 있는데,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아주 장문의 글을 적어갖고 자신의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, 그 얘기도 들으니까 제가 사육함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언제나 뭐 저한테 뭐 잘못된 걸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아무 생각 없이 욕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그분들은 저한테 있어서 꽁을 사육하든 닭을 사육하든 스승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언제든지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을 때 뭐가 좀 잘못된 게 눈에 보이시면 언제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저는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꽁 사육이나 뭐 닭 사육 이런 걸 배운 게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고, 그리고 책으로도 봤고 주위 어르신들한테 봤기 때문에 정말 전문적인 지식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. 그냥 키우다 보니 제 경험담을 막 얘기하는데,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을 많이 주셔갖고 감사합니다. 어쨌든 네, 뭐 오늘은 이렇게 와서 오늘도 아무 일 없고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꽁과 청둥오리, 뭐 스코브요리,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어린 녀석들이 있죠. 병아리 보니까 아주 활발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, 많죠 여러분. 청개도 있고 백봉오개도 있고 슈퍼오개도 있고 저쪽에는 꺼봉이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. 네, 여기 와서 꽁산증에 와서 오늘 아무 탈 없이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저도 마음을 놓고 관리기를 돌리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갈퇴였습니다.